자, 이제 9월 5일이면 상암에서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3차 예선. 이것도 예. 하면은 바로 또 월드컵 본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리가 싹 다 예측해가지고 경기 결과 다 맞춰버릴 거야. 여러분들도 말이죠. 펠레가 다 맞춘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가 막히게 맞춰. 또 오늘 저희 정보를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예측하면 되겠구나. 저를 믿고 여러분들도 박펠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를 믿고 박펠레 되시기 바랍니다. 달순의 분석 데스크입니다. 아니 이게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사실은 조금 낯설지. 왜냐하면은 예. 팔레스타인의 좀 아픔이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스포츠 뉴스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정치. 사회나 뭐 이쪽에서 많이 시사나 이쪽에서 많이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축구에서는 저도 좀 낯설어가 찾아봤더니 아 이게 피파에 감행한 게 늦네. 예. 1998년 6월이니까 이제 98년에는 못 나온 거고 1995년에 일단 예비 회원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그 정식 회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사실상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국제무대에 나왔다고 봐야죠. 네. 팔레스타인이 애초에 그 국가로 사실 취급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이스라엘과의 문제 때문에. 네네. 네. 뭐 그 복잡한 거 뭐 더 이상. 네, 저희 잘 모르긴 네. 하는데 여하튼 뭐 당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랍컵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점점 해서 이제 아시안컵 이런 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월드컵은 한 번도 못 나왔고요. 아시안컵은 그래도 최근 세 번의 대회는 나오면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최근에 하셨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16강까지 갔어. 최초. 이 정도면은 지금 딱 우리가 만나는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의 축구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황금기 맞죠? 그렇죠. 예. 가장 좋은 흐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황금기를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마크람 다부브 감독인 거거든요. 아, 그 감독이 보니까 골키퍼 출신이고 예. 골키퍼 코치도 오래 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골키퍼 코치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막 슈팅하고 그런 걸 다 막는 거 아니야? 예. 어쨌건 튀니지인인데 아. 예, 그가 오랜 기간 골키퍼 코치를 하다가 갑자기 감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감독 경력 자체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약간 그러면 좀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사실 그가 이게 골키퍼 코치가 감독으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사례가 많지 없어요. 예, 근데 바로 팔레스타인 감독을 맡고서는 팀을 아시안컵 16강까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지난번 카타르 16강 할 때 이 감독이었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선수들도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게 우리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유럽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밖에 나가서 뭐 예. 이런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웨덴에서 태어난 공격수 오마르 파라지도 예.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역시 태어난 미드필더 무스타파 제이단도 예. 있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난 선수만 무려 5명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 태어난 그 카밀로 살다냐와 이제 그 요나탄 칸타에아나가 있는데 칠레도 있고. 예, 특히 살다냐가 이제 핵심 선수고 또 이제 덴마크에서 태어난 아부 알리랑 이제 다우드 이라키. 이 다우드 이라키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국적이 덴마크 국적이었는데 태생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좀 슬픈 역사가 물려 있겠죠. 그렇죠. 뭐 난민이라든지 아마 이래서 부모나 예. 그 전 세대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난 야세르 하메드까지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페인 혹은 남미의 칠레까지.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벨기에의 샤를루아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오다이 나바그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팔레스타인 국가대표 역사상 개인 통산 최다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그 팀의 주포고 에이스죠. 그러니까 네. 이 벨기에 정도에서 이 정도 뛰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선수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감독 얘기도 좀 했고 선수도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3차에선 첫 경기니까 2차에서는 어떻게 통과한 거예요? 네, 2차에서는 이제 호주, 레바논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같은 조였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이 팀이 2승 2무 2패 승점 8점으로 간신히 올라오긴 했어요. 약간 반타작이네. 예, 그렇죠. 그 레바논하고 승점이 2점 차였거든요. 8점, 레바논이 아하. 6점이었는데 두 팀의 맞대결은 두 경기 다 0대 0 무승부였어요. 치열했네. 결국 여기서 이제 양 팀의 운명을 가른 거는 방글라데시전이었어요. 아~ 호주한테는 양팀 다 그냥 2패 당했고 네. 예, 근데 팔레스타인은 방글라데시한테 2전 전승을 거뒀던 데 반해
레바논은 한 번은 잡힌 거죠. 아, 그래서 그 2점 차가 났구나. 네. 네. 근데 레바논이 피지컬 축구를 아주 괜찮은데. 사실 우리한테는 베이루트 참사도 안 꼈던 팀이었잖아요. 맞아. 그렇다면 네.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뭐, 야, 이거, 이런 건 아니, 조금 우리가 조심도 좀 해야 되겠다. 네. 물론 이번에 이제 홈 경기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역대 전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뭐 연령별 말고요. 그러니까 풀 국가대표로는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AFC 가맹 자체도 2000년에 했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대표팀하고는 붙은 적이 없긴 하지만은 이제 그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예, 201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딱 한번 만났고 예. 우리가 당시에 본선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사실 체급 차는 좀 나지. 그렇죠. 예, 조금 나는 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쭉 훑어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대표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26명 홍명보 감독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유럽파가 9명이에요. 이 정도면 네. 뭐 거의 역대급이죠? 뭐 네. 그렇죠. 예. 유럽파는 그래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죠. 예. 거기에 또 그냥 유럽파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손흥민, 김민재, 예. 이강인, 뭐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뭐 너무 뭐 좋은 활약들을 계속 해주고 네.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번에는 빠졌지만 배준호, 이영준 같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9명이라고 했지만은 예비까지 하면 10명이나 마찬가지죠. 양민혁 선수 1월에 합류한 예, 토트넘에 아직까지는 강원 소속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번에 최초 발탁된 선수도 4명이나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이한범 선수 미투일란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최우신 선수 왼쪽 골백.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원의 황문기와 그리고 양민혁 선수. 그렇죠. 황문기는 오른쪽 골백. 예. 남이 뭐 미드필더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양민혁 선수는 이제 측면 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이는 살짝 많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나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30살 이상의 선수가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나이보다는 약간 폼 최근에 폼이 조금 좀 떨어진 선수가 있어서 걱정되는 포인트 좀 있어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권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예, 오랜 기간 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든든한 역할을 맡아주긴 했지만은 맞아요. 최근에는 좀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 대표팀 명단에서는 제외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좀 제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부상 여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온 선수들도 있어요. 예.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배준호 그렇죠. 스토크시티에 예. 복귀는 했어요. 복귀는 했는데 예. 조금 늦게 이제 부상 복귀를 했다고 판단했나 봐. 예. 나는 뽑아서도 됐다고 보는데. 저는 뭐 아마 그것 때문에 혹시 그 레터 보내는 게 늦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 시점이 약간 맞물리거든요. 맞다. 그것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주 이번 주말 경기가 선발 복귀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들 고려하면은 예, 그 이영준 선수 빠진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유럽 뭐 K리그도 마찬가지인데 뽑으려면 차출 협조 공문을 미리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상을 당했었으니까 이번에 못 뽑겠네 하고 이제 혹시 그 공문을 못 보내가 뭐 이런 건가 예. 싶을 정도의 어떤 아쉬움이 있다. 예, 배준호 그렇죠. 그리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도 좀 길어지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공격수 스트라이커 조규성도 뭐 지금 계속 부상 여파가 있고요. 최준이나 황재원, 뭐 이영준 이런 뽑아도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젊고 올라오는 선수들.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아까 그랬죠? 화끈하게 예측한다고. 돌려세기 하는 거 없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스코어를 오늘 예상 스코어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부보지가 생각하는 우리, 사실 뭐 팔레스타인 우리가 베스트 11을 지금 맞출 수는 없고, 우리 대표팀에 생각하는 부버지가 팔레스타인전 베스트 11. 일단 홍명보 감독은 제일 잘 쓰는 게 4-2-3-1이죠?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최전방 공격수는 황희찬 선수를 배치하고 싶고요. 거의 주민규나 오세훈 정통파 9번이 있는데 지금 두 선수 다 조금 폼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주민규나 오세훈이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승부처에 저는 주민규 선수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체로 예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하 예 황희찬은 또 울버햄튼에서 또 전방도 뛰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황희찬 전방에 놓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선수 야 이선 진짜 좋다 그죠. 예. 손흥민 왼쪽 네. 가운데 이재성 오른쪽 이강인 야 이건 멤버 너무 좋다. 사실은 이선이 너무 좋아서 맞아. 최전방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맞아. 그러면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 한 명 뺀다는 게 진짜 이선이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3선 미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호흡적으로도 검증된
정우영, 황인범. 사실 두 선수는 또 오랫동안 맞춰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A매치 때도 확실히 정우영 선수가 황인범 선수랑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오랫동안 했잖아. 네. 네. 큰 정우영, 또 이제 황인범 이렇게 했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사실 약간 풀백이 고민이 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안 뽑혔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그 좌우 풀백에 설영우 선수와 황문기 선수. 아, 그러면 설영우 선수는 오른쪽 왼쪽 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왼쪽 놓는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면은 치베스타에서도 지금 왼쪽 풀백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설영우 선수가. 아하. 거기다가 이제 또 K리그에서의 폼을 고려하면 황문기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우진 선수를 왼쪽 풀백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최초 바탈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인천에 뛰는 최우진 선수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럼 이제 황문기. 강원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핵심적인 선수가 황문기니까. 네. 오른쪽에 놓고. 센터백은 어떻게 될까요? 센터백은 뭐 그래도 가장 호흡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한 권경원과 김민재. 아, 그러면 왼발잡이 권경원, 오른발잡이. 예. 김민재. 예. 자, 골키퍼는? 골키퍼는 조현우 골키퍼. 조현우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이번에 확실하게 화끈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하고 한 번도 성인 대표팀이 만난 적이 없단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부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다득점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홈에서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근데 원정에서는 5승 1무 9패로 상당히 좋지 못해요. 5승 1무 9패. 예, 그러니까 그 다부부 감독 밑에서 10승 5무 10패거든요. 아하. 10승 5무 10패인데 그 중에 원정에서 5승 1무 9패. 홈에선 단일패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가 홈이라고 해도 사실 본인도 홈에서 못하잖아요. 쿠웨이트나 제3국에서 홈경기를 가지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다가 또 이제 팔레스타인이 원정에서 강팀들한테 유난히 대패를 당했어요. 얼마나? 호주한테도 0-5 대패 당했고요. 5골. 예, 이란한테도 1-4 대패 당했고요. 1-4.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로코한테도 0-4 대패를 당했었고요. 웬만하면 4골 5골이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홈이니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네. 갑시다, 한번. 4-0. 4-0? 저는 6-0 갑니다. 어허. 6-0 갑니다. 예. 아, 우리가 가오가 있지 호주보다 더 넣어야 된다, 이건가요? 가오라뇨. 예. 우리가 클라스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예. 아? 저희는 6-0 간다. 자, 예. 부어지는 4-0? 예. 전 6-0.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어떨지. 내가 맞출 것 같은데? 예?